안녕하세요, 이리TV입니다. 오늘은 4월 18일입니다. 최근에 비가 많이 왔어요. 감자가 걱정돼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. 우리 감자 친구들 잘 있나요? 아직 싹은 안 나왔네요. 비가 와서 그런지 땅이 촉촉합니다. 아직 모종이 안 나와서 오늘은 땅콩을 심어주려고 해요. 이상한 식물 싹이 있네요.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심어줄 땅콩입니다. 첫 번째로 땅콩 껍데기를 벗겨줘야 해요. 그냥 심어줘도 되지만 알맹이만 넣어주면 더 빨리 나옵니다. 먹기만 하다 심어주려고 하니 뭔가 이상하네요. 보통 하나에 두 개의 땅콩이 있습니다. 통통하고 기름진 친구들을 심어줘야 잘 나와요. 땅콩의 이름은 땅속에서 열매가 자란다고 해서 땅콩이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. 브라질이 원산지라고 하네요. 대한민국에서는 1780년 정조 4년 전후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. 대항해 시대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땅을 기름지게 해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. 그 후 전 세계로 퍼졌다고 하네요. 하지만 브라질 땅콩은 진달래 목으로 촌수 차이가 있습니다. 땅콩하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있는데요. 흑인 노예로 있다 훗날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대학 졸업 후 농학 미생물학 석사를 졸업하고 농업학 교수로 취업했다고 합니다. 카버는 땅콩버터, 마가린, 식용유, 비누, 윤활유, 샴푸 등 무려 300여 가지에 이르는 제품을 땅콩을 응용해 만들어냈고 땅콩이 쓸모있는 작물이란 인식을 심어줬다고 하네요. 대박입니다. 땅콩은 일반 콩보다 지질이 3배, 13종의 비타민과 26종의 무기질이 풍부한 천연 건강식품이라고 하네요. 사실 맥주 먹을 때 이만한 술안주도 없는데요. 생각보다 제과 제빵, 기호식품, 환자 건강식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. 지방 성분의 87%가 올레산, 리놀레산 등등의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맥 경화에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와우, 놀랍네요. 저는 잘 몰랐는데 땅콩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. 심한 경우 즉사할 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. 땅콩의 옛날 이름은 딱화생인데요. 꽃이 진 다음 꼬투리가 땅속에 파고 들어가서 땅콩이 열려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하네요. 아니, 꽃이 피고 그 자리에 열매를 만들어도 괜찮은데 굳이 땅속으로 들어가다니 생존 전략이 독특한 것 같습니다. 나중에 관찰해보도록 하죠. 땅콩에 대해 조사해보니 신기한 것이 많더군요. 1780년부터 키웠다고 하니 정말 역사가 오래된 작물입니다. 땅콩 손질도 했으니 심어보죠. 땅콩은 열대지역 고온성 여름 작물이라 한국에서 잘 자랍니다. 다른 작물에 비해 생육기간은 긴 편이고 120에서 180일 뒤에 수확합니다. 그래서 보통 9월, 11월이 땅콩 제철입니다. 생육 적정 온도는 25에서 30도이고 생육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맛있습니다. 땅콩은 한 번에 두세 개를 넣어 심습니다. 비닐에 심어줄 때는 30cm 간격으로 심고 그냥 땅에는 20cm 간격으로 심습니다. 땅콩 질병으로 갈색무늬병, 검은무늬병, 그물무늬병, 녹병이 있습니다. 치료 방법은 각 질병마다 사용하는 적용약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보통은 건강하게 잘 커줍니다. 수확해서 판매 목적이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.
빨리 자라서 땅콩 열매가 열리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. 땅콩도 심었으니 간단한 만찬을 즐깁니다. 역시 라면은 야외에서 먹어야 꿀맛입니다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!